산 입구에는 관광객과 지팡이를 타려는 아이들로 붙었습니다. 아예 걸어서 등정할 자신이 없는 사람은 말을 탄다. 나도 촬영 장비가 무거워 말을 타고 가기로 했다. ¿Cuánto vale? Es posible 50. ¿Enterado? Sí, 50. Thank you. Okay, ya. Vamos. 11살 소년 마부 마뉴엘은 초등학생이다. 학교 수업을 마치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다. 화산 등반은 단체로 하는데 오전 오후 하루에 두 번이다. 요즘은 건기라서 먼지가 무척 난다. 그래도 비가 많이 오는 우기보다 건기 때 등정하는 게 훨씬 수월하다고 한다. 말을 타고 2시간가량 올라가면 푸른 초원지대 막다른 곳에 다다른다. 말에서 내린 나는 용암이 식어된 바위를 딛고 다른 여행자들과 함께 1시간 이상 걸었다. 마치 발 표면을 걷는 기분이었다. 다른 여행자들이 버린 지팡이에 불이 붙어 당장이라도 용암이 분출할 것 같은 분위기다. 걷고 또 걷다 보니 어느새 뜨거운 불덩어리가 폭포처럼 흘러내리는 활화산의 용풀림이 눈에 들어왔다. 화산을 난생 처음 보는 여행자들은 이 황홀한 순간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분주하다. 모두들 자연의 경이로움에 말을 잇는다.